자리에 어저께까지는 아마 어저께까지 저녁에 많은 사람이 왔는데 이명희 선교사가 온다고 인기가 없어요. 이명희 목사가 온다 그래야지. 왠지 알아요? 선교사는 성교비 받으러 와서 성교 복구하고 돈 받아가는 줄로만 생각해. 아 그래봐야 성교지 얘기겠지. 저는 달라요 다른 선교하고. 나는 제가 만난 하나님 은혜 간증하는 사람입니다. 알려요? 그래가지고 어느 집회를 갔는데요. 저기 목회자 세미나에 갔는데 제가 그때 인사를 했는데 그때 꽉 찼거든요. 아 근데 이명희 선교사가 며칠날 여기 목회자 세미나에서 한다니까 목당 한다고 열대명만 나온 거야. 그래서 왜 그러나 했더니 선교사라 하니까 인기가 없어. 응? 아 선교사 아 그래봐야 그거지 뭐. 근데 그 자리에 남아있던 사람이 순지 맞았어요.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목회자들이 은혜받고 뒤집어져갖고요. 저를 막 초청하더라고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멘. 이 자리에 지금 내가 봐도 열 몇 명이 되는데 1000명이 모였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우리 목사님 권미성 목사님 통해서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이 마지막 이 정말 재앙을 묻은 이런 시대에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고 날마다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아멘. 우리 권미성 목사님을 통해서 날마다 불렀고 부흥사 협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부족한 여정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뭔가 떨어지고 상위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주실 수 있는 거 있으면 악착같이 받아주십시오. 아멘. 도전 받으십시오. 아멘. 저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요. 네? 농사도 짓고 쌀농사 짓니다. 텃밭도 하고 예 그러면서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모시고 며느리로서 아내로서 농사꾼으로서 선교사로서 부흥사로서 전도자로서 바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알렐루야. 네. 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빵점 인생이 명품 인생으로 바꿔질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빵점 인생이었습니다. 네? 아멘.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빵점 인생이었습니다. 아멘.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이 빵점 인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빵점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명품의 인생으로 바뀐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로 이 자리에 쓴 이 여인이 명품 인생으로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아멘. 그 은혜를 여러분 나눠 드리려고 섰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진리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명품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명품의 자녀이기 때문에 명품의 목회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무조건 다 명품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아름답게 좋아 보기 좋았더라. 아름답게 창조하셨지만 어느 날부터 창조의 빛을 잃게 됐습니다. 어느 날부터 명품이 물들어져 이렇게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명품으로 다시 하나님 세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명품 인생으로 바뀐 줄 믿습니다. 기왕에 예수 믿으려면 명품 인생으로 바뀌자고요. 아멘. 명품 믿음, 명품 신자, 명품 성도, 명품 목회자, 명품 교회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기왕에 신나게 예수를 믿자고요. 아멘. 아멘. 네. 나한테 빡점짜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시는데 여러분 나보다 나아요. 네. 그래도 오늘 여기 몇천 명이 앉아서 참 감사합니다. 저는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를 초청하고 싶어도 선교사인데 어떻게 그냥 보내냐. 우리 교회는 두 명도 세 명도 안 된대요. 다 해줬어요. 아멘. 다 해줬습니다. 한 명 앉혀놓고도 아멘. 8년 동안 500개 했습니다. 아멘. 왜? 숫자가 많다고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숫자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영혼입니다. 한 영혼. 아멘. 숫자가 많으면 보내야 거기에서 죽은 영혼.
진짜 명품 성도로서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질 그분을 두려워하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저는 하나님께서 8년 동안 7가지 인도하시고 정말로 볼품없는 인생이지만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명품 자녀로 새롭게 저를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태어나서요 가장 비싸게 입은 옷이 뭔지 알아요? 오늘 제가 이거 입고 아, 보세요. 네. 한국에서는 저는 저번부선이 팩공주라고 하는데요. 네. 이게 8년 전에요. CBS 기독교 방송에 출연을 다 새롭게 하셔서 간증하면서 이걸 돈을 투자해서 15만 원을 구입해서 입었는데요. 8년 만에 끝내 입은 겁니다, 오늘. 네. 저 치마 안 입어요. 수건만 입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워낙에 깔끔하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나도 좀 품이 있게 깔끔하게 좀 여자답게 할까 해서 오늘 이거를 내가 무조건 들고 와서 오늘 이렇게 입었는데요. 네. 세상에 몸뚱아리는 그냥 그동안 살아온 삶 속에 찌들려가지고 울퉁불퉁 배는 있는 대로 다 나와갖고 이거 까보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우리 태국에서 어떤 분이 저를 보시고는 명품 코트를 제가 코트를 중고를 구한다고 올렸더니 명품 코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기 오셔갖고 저를 입혀주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그냥 뭐 애새끼도 나고 다 그래갖고 우뚝불뚝하지만 명품 옷으로 딱 가리니까요 허물까지 싹 가려지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 명품 옷으로 하나님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 저 같은 인간이 뭐 명품을 어떻게 입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네. 하나님 빵점짜리 인생을 행복 만점짜리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주셨습니다. 네. 저는 다른 못하지만 이제 요약을 해서 이제 일단 일본에서 제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가를 예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못다 하는 거 책을 구입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고향이 강원도 춘천인데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문제 아이 공부도 제일 못하고 속도 제일 많이 쎄기고 제일 못쎄긴 게 저였어요. 지금은 뭐 화장하게 이쁘다는데 어렸을 때는 이쁘다 소리 못 들었거든요. 근데 가장 못난 미운 우리 새끼였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가장 미운 새끼인데 저희 아버지한테 16년 동안을 폭력에 시달리며 살다가 점점 성격이 거칠어지면서 제가 나의 삶이 자꾸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가 목회를 하는데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시골 목회. 제가 페북에다 올렸지만요. 정말 굶는 게 매일 굶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전도사로서 담임 전도사로서 그 시골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저희 어머니 동생 셋이서 올라가 나무를 해갖고 이고 다니면서 구수시개도 하고 갖다 팔아갖고 끼니도 사고 우리 엄마 목회를 그렇게 했어요. 어머니 뒤를 돕다 보니 저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어요. 쉬기도 하고 중간에 중퇴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어머니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우리 불만이 참 많이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너무 찢어지게 가난하고 너무 배가 고파서 가출을 해서 19에 결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일을 저지르고 20살에 애를 낳고 22살에 주물병에 걸려서 남편은 소대번 받아낼 때 깐다내기 2살짜리를 데리고 도망가는 바람에 저는 훈련하게 됐고 투병생활 소대별 7년을 받아냈어요. 저희 친정에 가서요. 이렇게 받아내면서 눈물로 어머니의 기도로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소대변을 7년 동안 받아들이면서 매일매일 그냥 눈물로 기도하면서 예, 저를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아, 그렇게 이제 하다가 제가 91년도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건강 회복되고 이제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고 전도사 생활을 잘 매진하다가 제가 그만 세상으로 빠지고 말았습니다. 왜 믿다가 말고 왜 세상으로 빠졌을까? 왜 전도사 생활하던 여자가 세상으로 빠졌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어린 딸을 위해서 어린 딸을 키우기 위해서 돈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던 사역을 다 내려놓고 세상으로 빠져서 온갖 아내분이 노가다서부터 나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배우가 되겠다는 딸의 꿈을 이뤄주기 위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자녀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손에 돈이 들어오면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그것이 뜻대로 안 되고 결국 내 몸에 병이 또 오기 시작하면서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형편이 되자 그 아이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안 간다고 하는 그 아이를 다시는 엄마를 찾지 않겠다고 우리가 떠났던 그 아이를 보내고 난 뒤로 제가 그 후로 타협을 하게 됐는데 술을 배우게 됐습니다. 세상 친구를 만나면서 모든 꿈을 잃고 소망을 잃고 자녀가 떠나고 나니까 나한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술 친구들 만나 술 배우고 1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저는 방탄 생활하고 알코올 중독자로 제가 세상 만사 개판으로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결혼 실패한 것이 내 몸이 계속 건강이 좋지 않자 주변에서 중매를 자꾸 하는 바람에 한번 실패하게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네 번 실패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번 실패하고 그 다음에 세상이 살기 싫어서 자살하려고 저 낙산 해수욕장 바닷물 속에 들어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평소에 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그 목소리가 내 귓가에 들려옵니다. 죽지 마! 죽지 마! 저는 그 어머니보다 내가 먼저 가면 불효이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통곡하고 울까 생각하기가 차마 자살도 못하고 정말 이 대한민국의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거기다가 내 몸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얼굴은 이래도 옆에는 완전히 여기가 귀가 썩어서 떨어져 나가서 이 살이 완전히 살이 썩어가지고요. 연주창이라는 병을 앓게 됐어요. 막 피곤이 쏟아지자 내 주변에 친구들 다 떠나고 남편도 떠나 모두가 내 곁을 다 떠나버리고 나니까 나 홀로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아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살을 못하고 모래밭에 앉아서 두 다리 뻗고 그 추운 12월에 엉엉 울고 있었는가. 내가 대한민국에 어디서 설 자리가 어딨냐. 나같이 병들고 망신창이가 된 수가성 같은 여인을 누가 나를 받아주냐. 이 대한민국에서 나를 버렸는데 모두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통곡을 하고 낙산이 수혈자 바다 모래사장에서 두들기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내 뒤로 어느 남자 두 명이 싹 지나가면서 아줌마 낙심하지 말아요. 당신은 앞으로 크게 될 사람이요. 이 말을 던지면 남자 두 명이 뒷모습으로 쓱 지나가면서 어둠 사이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는 나 같은 인간이 무슨 놈의 큰 사람이 되냐 별 이상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천사였더라. 저는 그 후로 친구의 소개로 일본 땅을 가게 됐습니다. 우리 친구 소개로다가 일본에 가면은 나보고 백마탄 남자를 만나서 고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라고 돈 많은 남자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그래서 저는 그 중매자의 말을 듣고 갔습니다. 그래 네 번 인생 망가지게 다섯 번을 못 가고 열 번을 못 가냐. 어차피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미 떠났을 테고 나는 이미 하나님도 날 버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장 인생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저는 샌다이 공항으로 친구를 따라서 갑니다. 가다가 보니까 산골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 땅에 산도 없고 농사도 안 짓는 줄 알았어요. 그냥 세계 대강대국이니까 다 이렇게 서울같이 삐까삐까한 데인 줄만 알았지. 누가 제 산골에 백마탄 남자가 기다릴 거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저는 거기를 그냥 데리고 가길래 밤중에 도착했어. 거기가 시골인지, 서울인지, 동경인지 전 모릅니다. 그래, 아침에 일어나니까 주변이 전부 산 속에 둘러 쌓였는데 그 안에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이런 곳에 무슨 백마탄 남자가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여기 무슨 백마탄 남자가 있냐. 야, 시골이라도 돈만 있으면 되지 않냐. 너 이제 구세 끝! 너는 이제 앞으로 꽃길을 쫙 걸으려면 남았어.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나는 거기 성본 남자가 돈이 많은 사람이라 해갖고 혼인신고 다섯 번에 찍급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게 언어가 터지니까 통장을 알아볼 수가 있어. 일본어가 알 수가 있어야지. 오바이오도 모르는 사람이 말도 안 통하지요. 아울에서 손짓받지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리고 혼인신고 딱 하고 첫날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통장을 갖고 와서 저한테 명예를 쫙 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케미사, 제 이름이 오빠 아케미입니다. 일본에서는 일본인을 사용. 아케미사, 나는 돈 한 푼도 없어. 통장 좀 봐. 아, 보니까 숫자가 제로였습니다. 다 동그라미.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그거 보는 순간 하늘이 무너지면서 저 중매장이가 나를 갖다가 이렇게 속여서 나를 여기다 팔아먹였구나. 그것도 그 남자한테 3천만 원의 소개비를 받고 날 팔아넘기고 가버렸으니, 그러다 보니까 이 산골에다가 팔아넘기고 그랬으니 난 팔려온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그러면 통장에 돈 없는 건 좋아요. 조상님 대대로 진주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내려온 빚들이 1억 가까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농협에 말이라고 했다고 3천만 원 빚을 넣어가지고 없대요. 그러니까 빚이 엄청나게 쌓인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두 다리 뻗고 엉엉 우는데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냐.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꽃길을 걸으려고 일본 머나먼 땅 대한민국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나를 속여갖고 산속에다 갖다가 버려. 막 통화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태국 친구 목사님 오셨지만요, 제 영상을 보시고 눈보라가 말도 못합니다. 4m, 5m, 제가 그때 18년 전에 갔을 때는 6m까지 내렸던 곳이에요. 지금은 이제 덜 내려, 4m, 5m. 어마어마하게 해마다 눈보라가 칩니다. 이번에도 눈이 많이 와서 제가 한국에 나온 겁니다. 눈노공원 들어가려고요. 그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빚쟁이 집에서 매일 시달려가면서 농사일을 하는데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아야 되니 정말 나에게는 앞이 캄캄해서 정말 앞으로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두 다리 뻗고 엉엉 울면서 어떻게 복 없는 년이, 진짜 한번 복 없더니 계속 복이 없는 년이다. 어떻게 대한민국에는 남자도 없냐, 어째서 오다 보니 산골까지 없냐. 빚쟁이 집에 오다 보니 맨날 시달리다 보니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산이었습니다. 저는 산 속에 들어가 나무를 캐서 시어머니 먹이고 신랑 먹여 살리려고 산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나무를 안 캐봤어요, 한국에서. 어쨌든 풀이든 뭐든 무조건 다 뜯어가지고 오니까 다 갖다가 돈다리 갖다 팔더라고요. 왜 못 먹는 나무를. 그래서 물어서 고사리, 고비, 죽순 이런 거 다 익혀가지고 7년 동안 배낭을 지고 주먹밥 하나 들고 산에 올라가서 죽순나무로 우쳐지고 울어냈습니다. 내가 꽃길을 걸려고 왔지. 왜 남의 땅까지 와서 내가 이렇게 왜 이 산 속에서 풀을 뜯고 있는지 모르겠다. 자살도 하려고 수없이
해봤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늘 집가에다 들려준 말이 있어. 너 자살하면 지옥 가는 말이. 자살도 못하겠더라. 그래서 7년 동안은 배낭 주고 새벽 2시에 산에 올라가서 늘 나물 캐다가 팔아서 우리 시어머니 신랑 먹여 살렸습니다. 하루에 60kg씩 지고 다녔는데 20kg를 산에가 높은 산에 올라가 뜯어다가 갖다 놓고 또 뜯어다 갖다 놓고 60kg를 지고 다니니까 어깨가 나가라니까 지금도 딱딱합니다. 그렇게 7년을 불을 짓고 있는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하나님도 나를 다 버렸다고 생각했어요. 내 가족도 부모도 자식도 모두 이 형제들까지도 나를 다 이렇게 떠나버렸는데 다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마저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알코올 중독자 알고 맨날 이것만 마셨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에 배낭 지고 저 높은 산에 혼자서 죽순 봤을 때 올라가서 저 정상까지 올라가서 뜯고 있는데 몇 시간을 뜯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현기증이 오기 시작했어. 그러고는 내 다리 밑에가 축축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 죽순나무가 이렇게 비가 오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비스름하게 돼 있는데 잘못 밟아가지고요. 굴러 떨어졌습니다. 죽순나무 진채로 떨어져서 저는 그때 또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올라가면 또 떨어지고 수없이 하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제가 그 죽순 뜯었던 그 밭이 몇 시간을 뜯었던 헤맸던 그 자리가 전부 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하혈을 해서 피를 쏟았습니다. 그러고서에 미끄러져서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저는 그때 정말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내가 일본 땅 산속에서 이렇게 죽어야 되냐? 내가 뭐 하려고 여기까지 어째 나는 이렇게 복이 없는 애냐? 죽순나무를 펴지면서 막 울기 시작해 사람 사이에 소리를 냈지만 아무도 나의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없어. 그것이란 온갖 짐승들이 우글거렸습니다. 가장 무서운 거는 곰이었습니다. 곰이 죽순을 가장 좋아합니다.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데 저는 곰도 한번 만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죽순 그 보따리를 배낭을 내던지고 내던지고 주먹밥도 내던지고 도망가는 게 한두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런데 그날 하루로 낭떠러지 떨어지면서 도저히 내가 살아갈 힘을 다 잃어버렸어요. 힘이 빠져버렸어요. 죽순나무는 켜지고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저는 사람 살려 소리를 질렀지 아무도 나에게 다가온 사람이 없었어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머리에서 딱 스쳐간 사람이 하나 있었어. 아, 그분 있었지. 10년 전에 그분 있었지. 그분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나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은 인생인데, 망신장애가 된 인생인데, 그분은 아직도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그분도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이 생각을 안 했던 그 하나님의 생각이 딱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내가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별 안에서 죽어가는 내 인생을 구원해 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 남편도 내 가족도 형제도 아무도 이곳에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나를 사랑합니까? 당신이 정말 살아있다고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나를 이 벼락에서 절벽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당신
한 번만 내 생명을 살려주면 내가 앞에 일본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고는 계속 사투를 부리고 계속 통곡을 하며 하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저는 그러던 날 갑자기 하나님의 목소리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딸, 네가 나를 버렸지 난 너를 한 번도 버린 적 없단다. 네가 나를 버리고 갔지 나는 너를 항상 네 곁에 있었단다. 하나님, 나 같은 거 아직도 사랑하고 있었어요? 망신창이 같은 수가성 같은 이 여인 세상 사람한테 보내받아 죽어야 마땅한 여인인데 모두가 나를 다 버렸는데 하나님 나 아직도 사랑한다고요? 이제부터 열방에 너를 세울 것이다. 일어나라. 아멘.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 10년 동안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저는 그때 통회 작업을 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눈을 뜨고 보니까 어떻게 올라왔는지 도로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아멘. 그리고는 거기서 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 작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있습니다. 천군 천사의 아름다운 그 찬양의 소리가 내 주변을 나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멘. 내 영혼의 그릇이 깊은 데서 맑은 바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나를 데리고 북주단 앞으로 가는데 조상님 앞에 절을 하라는 거. 저는 그때 하나님 만나고 나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나는 노 크리스찬, 와타시와 크리스찬 노 얼간 통합니다. 손짓 발짓해서 거절했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남편이요 선을 받는데요 세 번까지 받은 전부 다가요 크리스찬 여성이었대. 일본 여성. 그런데 불교 집안이랑 다 반대했는데 이번에도 만난 게 또 크리스찬 여성이요. 저희 남편도 하나님 선택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갓집 장손의 남편이 그 집에 대가족을 끌어나갈 집안의 종손인데 장손인데 그 사람을 전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한 명이 100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일본 한국에는 숫자를 따지지만 일본은 숫자를 따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편을 언어도 안 통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말했자냐고 능력에 있느니라. 내가 구원에 확신이 있어만요 언어가 통해도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더라고요. 손짓발짓해갖고 남편을 전도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세례를 받고 제가 안방에서 개척을 하겠다고 하니까 남편이 허락을 해줘요. 그래서 방에 안방에다가 제가 그다가 간데스 하나 갖다 놓고 교회를 십자가를 이제 간판집에 가서 모가리 사람들이 간판을 해가지고 대문 앞에 하나 붙이고 현관 앞에 하나 붙이고 빨간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으니까 저희 시어머니 예수 예자도 모르는 시어머니가 그거를 보고 밖에 나와서 보고 기절을 한 거예요. 이게 뭐냐 시뻘건 게 이게 뭐냐 이거요.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왔다고 며느리가 큰일 났다고 이게 뭐냐. 온 집안에 우리 유지들한테 전부 다 전화를 돌려갖고 유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집안에 몸다 모여갖고 수십 명이 모여갔는데 저는 언어가 안 통하잖아. 말들을 못 알아들으니까요. 꼭 강대상 앞에 방에다 쫙 몇십 명이 앉으니까요. 저는 내 복음 들으려고 다 와서 앉아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전도가 이렇게 쉽게 되는구만. 뭘 그렇게 고민을 하는가. 난 일본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모리를 자체 모리 만들어가지고 일본 사람 좋아하는 걸 쫙 갖다 놓고 가운데 놓고 양쪽으로 쫙 앉았는데요. 강대상 앞에 내가 딱 마이크 잡고서는 언어도 안 통하지만은 그냥 막 일본어 반 한국말 반 해서 막 그냥 전했죠. 그랬더니 이분들은 복음을 들으려고 온 게 아니라 조선년을 며느리 잘못 받아들여서 집안 망했다고 한국으로 내쫓으려고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십자가 뜯으려고 내려온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 명이 앉아갖고 저 막 듣거나 말거나 그냥 한국말 반 일본말 반 막 하게 됐죠. 뭐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랬더니 이제 뭐 제가 만든 잡채에다가요 가래볕을 가래침을 갖다가 막 탁탁 뱉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침을 뱉은 가래침을 뱉은 그거를 저한테 내 앞에 갖다 놓고 먹으라는 거예요. 제가 그 가래침 뱉은 걸 다 먹었습니다. 우악해! 그냥 이 속이 메시꺼워서 그냥 먹었어요. 근데 저는 괜찮아요. 우리 남편이 나보다 매 수십 대 핍박을 받았습니다. 이 집을 떠나다가 어디서 만나게, 응? 그래서 조선녀을 만나가지고 집안 맛이 개맛이 다 시킨다고요. 집안 전통 다 깼다고. 남편 보고 나가는 거 이혼하고 나가라고. 나 이혼시키라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이혼을 죽어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를 포기해라.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면 불교로 돌아오면 네 이렇게 갚아줄게. 그러나 그 달콤한 말에 우리 남편은 이미 예수님을 심령에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아무리 집안에 문지 박살 나도 예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족들한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다음부터 남편이 와서 핍박을 하는데요. 강제
강제로 간판을 뜯겠다라는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다가 막 각서를 강제로 따가 막 자기들이 나쁜 손잡고 불편 갖다 치켜주고 각서 몇 가지를 쓰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 여자 내보내, 하나는 십자가 뜯고 교회 때려부셔, 세 번째는 예? 뭐 이제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조건을 갖다 각서를 쓰게 했는데, 여러분 예수가 이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아무리 배가 고프고 집안이 빚 때문에 아무리 무너지는 직전에 있어도요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면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쓰나미 같은 인생이 몰려와도요 두렵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영혼을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가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멘. 저희는 남편은 현명한 선택을 했습니다. 아멘. 빚을 갚아준다는데 거기로 갈까? 당장 시달리지만 거기로 갈까? 아니면 예수님을 선택할까? 이거는 이쪽을 선택했어요. 나는 예수를 못 버립니다. 아멘. 지금도 저희 남편은 가족들한테 버림받고 홀로서게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안방 개척을 도우면서 내 편에서 시작해서 지금 바깥으로 지금 저희 집 옆에 조립식 건물이지만요. 거기서 제가 그동안 이렇게 다리 집회 다니면서 성경이 조금씩 주는 걸로, 제가 집회를 많이 한다고 성경이 많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공짜로 준 게 더 많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마다 베니다 사다가 만드는 게 지금 조립식 건물입니다. 예배실. 그렇게 해서 지금 10년째 교회를 하고 남편은 저를 위해 협력하고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저와 함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일본 신학교를 입학시켜서 작년에 한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남편이 목사가 됐습니다. 아멘. 네. 교회를 맡겨놓고 저는 이렇게 나와서 집회도 하고 또 이렇게 선교도 하고 남편의 뒷바라지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일본이 사역을 10년을 했습니다. 일본인들한테 이렇게 설교도 하고 세례도 주고 여러 가지 그러한 사건들, 수많은 주의 종들이 와서 울면서 기도를 뿌려준 덕에 이제는 튼튼한 무감이 사랑교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지금 비록 열매는 없지만 일반 가구가 분명히 언젠가 나의 후손 내 세대는 안 되고 내 후손 세대가 누군가가 그 지역을 반드시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이제는 그저 하나님이 차려주는 잔치상만 받고 삽니다. 지금 네. 하나님이 차려준 잔치상만 받아가며 사랑받아가며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산 속에서 그 모가미 마을에서 농사 짓고 호미 잡고 모내기 하는 여자가 평생을 그렇게 살고 인생 망할 줄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산 속에 호되게 훈련시켜서 전 세계에 하나님 나를 세우셨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자살하고 싶은 자,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시달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것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게 불행한 겁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던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과거에 내가 아무리 그렇게 개떡같이 살아서 하나님도 개떡같이 살았으니까 응? 그거 갖고 벌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네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애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밟아서 깊은 바다에 던져주시겠다고 미가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진정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확신 있는 사람은요 감사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아멘.
인간은 한없이 연약한